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를 여시면 이렇게 기본 큐브가 꺼내져 있는데요. 이 큐브는 오늘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X 눌러주시고, 삭제 눌러주세요. 그리고 뷰는 ESC 밑에 있는 물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탭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은 탑뷰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8번을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쉬를 추가를 해줄 건데요. Shift A, 그리고 메쉬에서 원형을 꺼내주세요. 원형을 꺼내면 원형에 대해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원형 추가 탭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이 원형 추가 탭에서 버텍스 30이라는 거는 버텍스 숫자가 32개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32개까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버텍스 숫자를 10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브젝트 모드에서 탭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디트 모드로 이제 들어오면은 이렇게 버텍스들이 다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A를 눌러서 해제를 해줍니다. 다시 A를 누르면 모두 선택이 되고 A를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버텍스 하나를 잡아줄게요. 그리고 X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는데, 버텍스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버텍스 한 개만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줄 형태는, 이렇게. 대충 이런 모양으로 버텍스를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텍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알파벳 E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해줍니다. 반복적으로 익스트루드를 하고 드래그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만들어 주었고요. 형태 수정이 필요하다면 버텍스를 잡고요. G 그랩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형태를 만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그려졌던 버텍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뷰를 7번 정면 뷰로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례 편집 모드를 사용을 해서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직접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알파벳 O를 눌러도 비례 편집 모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례 편집 모드를 켜놓은 상태에서 G 그리고 Z를 순서대로 눌러주시고요. 드래그를 Z축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원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이게 비례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스크롤을 굴려주시면 범위가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우선 조금 확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렇게 형태를 잡았고 한 번 더 G, Z축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스크롤로 빌의 크기를 줄여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형태가 되었고요. 이제 여기에 두께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오브젝트 모드로 가주세요. 그리고 Shift A를 눌러줍니다. 지금은 꼭 오브젝트 모드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커브를 꺼내주는데 원형 커브를 꺼내주겠습니다. 그리고 G, X축으로 옆으로 조금만 옮겨주시고요. 그리고 S 스케일로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아웃라이너를 한번 보시면 방금 꺼낸 베지어 원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브 아이콘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작업한 저 소용돌이 모양 아이스크림이 될 오브젝트는 이렇게 폴리곤 모양으로 아이콘이 되어 있습니다. 메쉬 모양이라고 할게요. 메쉬 모양으로 아이콘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아이스크림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스크림이 메쉬잖아요. 근데 여기에 두께를 주는 기능을 사용하려면 커브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 아이스크림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Convert to Curve로 선택을 해줍니다. 아웃라이너에서 보시면 이렇게 커브 아이콘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 이렇게 커브 모양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텍스처 공간은 잠깐 접어주시고 지오메트리 탭으로 가주십니다. 이 지오메트리 탭에 보시면 베벨이라고 있어요. 이 베벨에서 오브젝트로 그리고 여기 오브젝트 탭에서 직접 골라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는 이 스포이드로 직접 찍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웃라이너에서 찍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직접 뷰포트에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스크림 모양과 비스무리하게 두께가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형태를 조금 더 아이스크림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인데요. 탭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주시고요. 맨 위에 있는 부분 잡고요. 지금 비례 편집 모드를 켜주시고 G, Z축으로 스크롤 좀 조절해 주시고 위로 조금만 더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브 모드에서 각각의 굵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맨 위에 부분은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Alt S를 누르면 굵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굵기를 최대한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탑뷰에서 형태를 보고 조금씩 형태를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클릭하고 버텍스를 클릭하고 G 눌러서 이렇게 점들을 옮기면서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양이 각져 있는 상태지만 이 각져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아이스크림 모양과 비슷하게 나오도록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빈틈이 없이 하는 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빈틈이 없게끔 이렇게 형태를 조절을 해주세요. 어느 정도 비스무리하게 나왔고요.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사이와 사이에 점이 더 필요하다면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Subdivision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G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끝에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 끝에 부분은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바닥 부분 뷰로 봐주시고요. 선택 알파벳 E를 눌러서 익스트루드 해줍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익스트루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온 부분이 G, Z축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려서 들어가게끔. 탭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주시고요.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쉐이드 스무스 그리고 모디파이어 가서 Subdivision 표면을 추가를 해줍니다. 한 4까지 추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매끈하게 나오는데 형태가 조금 변형이 될 수 있어요. Subdivision을 추가를 해주시면 탭 에디트 모드에서 이렇게 점을 추가를 하고 형태를 조금씩 더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점들을 이렇게 잡아서 조금 안쪽으로 집어넣고 싶거든요. 그럴 때 하나씩 이렇게 선택하면 너무 귀찮으니까 선택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가까운 근접한 점들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S 눌러서 이렇게 줄여주세요. 그리고 G를 눌러서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형태를 조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탭 오브젝트 모드로 그리고 여기 위에 부분이 조금 더 말려서 올라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탭 오브젝트 모드에서 에디트 모드로 여기에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점을 추가를 해줄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Subdivision G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G 이렇게 조금 더 휘게끔 G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Subdivision은 여기 부분 그리고 Subdivision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조금 구멍이 아직 덜 막아졌는데 탭 에디트 모드에서 Alt S를 눌러서 이렇게 구멍을 조금 더 막아주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스크림을 곰돌이에다가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웃라이너에 보시면요. 여기 아이스크림이 들어있고요. 이 베지어 원형이 들어있을 거예요. 제가 잠깐 눈을 꺼놨는데 여기서 베지어 원형은 눈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눈을 직접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클릭하고 선택하고 H를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미리 곰돌이라고 컬렉션을 만들어서 넣어놓았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곰돌이는 눈을 켜주세요. 카메라는 잠깐 눈을 가려주고 G, Z축으로 이렇게 올려주는데 지금 사이즈가 너무 크잖아요. S, 스케일 줄여주시고 그리고 G, Y축으로 이렇게 옆면의 위치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동그란 것 같아서 X축으로 조금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S, X 눌러서 이렇게. 쥐, X축으로 조금만 이동. 그리고 아까 가려줬던 베지어 원형을 잠깐 눈을 켜주시고 S.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사이즈 늘려주면은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조금 통통하게 만들어줄게요. 네, 여기서 하다가 취소를 하고 싶으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취소가 됩니다. 굵기는 수정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눈을 꺼주시고 G, Z축으로 약간 파묻히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S, X 여기 밑에 부분만 Alt, S로 살짝만 더 굵게 이렇게 모양을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는 뷰포트가 솔리드 모드였는데 이번에는 렌더리드로 바꿔서 조명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도 Shift A를 눌러서 추가를 해줍니다. 우선은 태양 꺼내서 위치를 시켜줍니다. G, Z축으로 이렇게 옮겨주시고 6번 뷰로 봐주시고요. G, Y축으로 이렇게 그리고 R, Rotate 조금만 더 위로 G, Z축으로 R, 정면뷰 강도를 한 4 정도로 이렇게 주시고요. 다시 옆면뷰 G, Y축으로 이렇게 R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서 조명을 조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컬러도 넣을 수 있지만 저는 컬러는 그냥 놔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로 이번에는 영역 조명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 눌러서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영역 조명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위치 시켜주시고 R, U로 봐주시고 G, Y축으로 그리고 R 그리고 사이즈 S 눌러서 사이즈 그리고 조명은 어느 위치가 베스트인지 직접 해보면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워 그리고 색깔 색깔은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색깔은 저는 흰색으로 그냥 두겠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복제를 해줄 거예요. Shift D로 복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미러 X Shift D로 하나 더 복제를 하고 Alt R을 눌러서 로테이트를 리셋을 시켜주시고 X축에 18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봐주시고 R 로테이트 해주시고 위치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정면 뷰 그리고 조명은 그림자가 최대한 지지 않도록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렌더 프로퍼티스에 가서요. 렌더 엔진을 사이클롭 그리고 사이클은 좀 현실적인 반면에 노이즈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 제거를 해줄 건데 뷰포트는 놔두시고 렌더에만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투명한 배경에 PNG로 출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필름에서 투명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렌더링을 해볼 건데요. 화면을 ESC 밑에 있는 물결 버튼을 누르고 1번 카메라를 보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뷰를 보시면 뷰 탭에 카메라 투 뷰라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잠그는 거예요. 선택을 해주면 카메라가 고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스크롤을 이렇게 굴리지 마시고 스크롤을 지그시 누른 다음에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Shift와 스크롤을 동시에 누르고 이렇게 화면을 움직이시면 화면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스크롤은 이렇게 각도를 조절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Shift 스크롤은 이렇게 위치를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적절한 위치에 캐릭터를 놓으시고 렌더 엔진이 사이클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렌더 리드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12를 누르시면 렌더링이 됩니다.